아, 오일이 없어서 불이 먹었나 봐요. 열 엄청 받았나 본데. 와. 딱 붙어버리니까. 크랭크가 딱 붙어버렸네요. 이게 완전히. 와. 와, 완전히 쩔어 붙었습니다. 와, 엔진 오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. 크랭크, 샤프트 쩔어 붙었고요. 아, 이렇게 심각할 수가 있나요? R 엔진 해체 쇼입니다. 쇼. 크랭크가 딱 붙어버렸네요. 이게 완전히. 와, 커넥팅로드 불 먹었네요. 와, 이거 두 개야. 저쪽과 색깔이 완전 틀리네요. 와, 커넥팅로드 열이 많이 받아서 불이 먹었습니다. 엔진 오일이 없어서 엔진이 망가진 경우고요. 아, 엔진 분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2019년 소렌토 R 엔진 2.0 디젤 엔진입니다. 지금 R 엔진 소렌토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새 차인데 몇 년 안 탄 차인데 키로수도 3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, 와, 제가 열받네요. 됐고. 엔진을 들어 올리겠습니다. 지금 엔진 들어 올려야 돼요. 2019년 소렌토 R 엔진 2.0 엔진 오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. 이게 무슨 일인가요? 엔진 들어 올리겠습니다. 와, 키로수도 3만 정도밖에 안 탄 차입니다. 지금 크랭크 샤프트 딱 달라붙었고요. 커넥팅 로드 불을 먹었습니다. 엔진 지금 들어 올렸고요. 위에서 찍어보겠습니다. 다른 거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요. 크랭크 샤프트, 커넥팅 로드, 커넥팅 베어링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엔진 오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. 오일이 어디에서 누유가 됐을까요? 아, 심각합니다.